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 한상우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380이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일단 오늘 하루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웠죠.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는데 현 시장은 어떤지, 우리는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뭐 이런 키워드 또한 저희가 전부 다 촬영을 해서 장마감 후에 허브리핑 매일매일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허브리핑 받아서 보세요. 시황 정확하게 저희가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메이저들의 매수 물량이 점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20만 원이라는 가격밴드를 이탈시키고 나서는 메이저들이 다시 한번더 약속을 했다는 듯이 매수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란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 주가는 어떻죠? 네? 어느 정도 악재를 반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메이저들이 이제 기나긴 악재는 끝났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더 반등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가 매우 공격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이런 모습 자체를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국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줬었던 부분 중 하나가 뭐 그거였었죠. 충전, 전기차 충전 시설이 대한민국 안에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키워드도 사실 있어요. 국감에서 나와준 얘기인데 그 키워드로 인해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어떤 회사의 지분을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한충전이죠. 한충전에 유상증자 참여를 해가지고 대주주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 사업 또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발돋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충전 사업이 사실 많은 노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노다지 사업이냐면, 이제 석유를 넣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렇게 기름을 넣어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이 내연기관차 시대에서 충전 시설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처음에 차가 상용화 됐었을 때 기름을 가져다가 통으로 가져다가 넣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게 발전이 돼 나가면서 각국의 주유소가 생기고 그로 인해 이제 상당히 큰 마진율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번에 한충전 지분을 인수를 진행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충전 사업에도 가시적으로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해 나가고 있고, 이런 충전 사업에서 처음에 첫 발을 뗀다라는 것도 상당히 매력이 있고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니까 모든 대기업들이 이 충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SK, LG, 현대 할거 없이 전부 다. 그 와중에 현대차는 좀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리비안 관련주라고 표현을 하죠. 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큰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 이 완성차 회사들과 완성차 회사들에 관련된 기업분들 또한 좋은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주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가 죽고 있죠. 반도체가 죽고 있는데 이 완성차 회사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룹주들 또한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 대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최근 기준으로 따져봤었을 때 현대차가 각종 악재가 사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각종 악재가 지금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량용 반도체도 부족해. 공장도 멈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차는 지금 동남아 그동안 우려되었었던 이 악재의 하나의 그 실마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동남아 반도체 수급난 해소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더 시장에서 나와줬습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소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미국 유럽 내 수요도 사실 견고한 상황이고요. 실적 개선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될수 있을 만한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조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게이 완성차 회사들입니다. 근데 그 키워드가 솔직히 차량용 반도체였고, 특히 동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안정세 를 만들어주고 견고한 수요망,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요가 견고하면 공급망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딱 자리가 잡혀지게 되면 주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조금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이저들 또한 양매수 흐름이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 상승의 걸림돌을 만들어줬었던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때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20에서 30%가 말레이시아 반도체 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말레이시아 반도체 업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소된다라는 건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가동률이 이제 80에서 90% 정도 나아지고 있는데, 전월 연휴가 낀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월이 50에서 60% 정도 나아졌는데, 가동률 자체는 정말 가시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견고한 수요와 판매 증가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그로 인한 실적 기대감 또한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이 폐차율이 지나치게 낮아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교체 수요도 늘어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키워드도 한타임 부각을 받아주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실적이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자동차 업종에 이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세적인 상승이요. 네? 이게 꾸준히 올라가주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 모델의 이런 생산 증가와 동반된 전기차 점유율의 상승,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적인 내재화가 수준이 올라가줘야지만 주가 상승에도 조금 확연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생산을 해내고 있는 이 전기차가 월 판매대수도 한국도 유럽도 안정적으로 증가를 해나가고 있고,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도 8% 이상으로 레벨업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한번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 주주분들, 제가 간단하게 펀더멘탈적인 부분 체크를 해드렸어요. 우리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은 결국 20만원 가격 밴드 아래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단가 관리도 되고 비중도 확대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선방을 해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허브인제 TV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 허브리핑은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허브리핑을 그냥 찍어서 올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제로브리핑도 마찬가지로 허브리핑, 제로브리핑 전부 다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서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며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방식은 HBTV1004이고요.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HBTV1004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저희 채널 보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